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비교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세 개의 앰프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측에 보이는 앰프는 빈티지 직공관 앰프이면서 오극관을 가지고 있는 6V6PP 앰프라고 하죠. 푸시풀 앰프. 오극관과 삼극관이 있는데, 삼극관은 되게 더 고운 소리를 내준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약간의 그 험이 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삼극관은 최근에 많이 쓰질 않아서 구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5극관은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관 중에 하나인 6V6을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진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벨사의 인티앰프 303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요 앰프는 올드첸이라고 불리우는, 라오첸 올드첸 이렇게 불리우는 브랜드인데, 중국산 저가형 가성비 넘치는 브랜드죠. 그리고 이 앰프는 싱글 앰프이고요. 그리고 이제 EL34관을 쓰고 있습니다. 싱글 앰프와 푸시풀 앰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앰프는 전류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한쪽만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소리가 깔끔하고, 대신에 약간 빈 듯한 소리를 내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앰프는 이제 웨스턴 앰프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앰프가 웨스턴 프리앰프, 오른쪽에 보이는 앰프는 10 앰프인데, 이10 앰프는 웨스턴 프리앰프와 맞춰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10 앰프의 경우는 삼극관이고요. 웨스턴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삼극관 앰프입니다. 그래서 요 앰프는 이제 프리파워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웨스턴의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앰프입니다. 이세 가지 앰프의 소리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요 앰프들을 가지고 비교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좀 소스 부분을 생각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스를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서 촬영을 했더니, 유튜브 영상 자체가 이제 소스에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소스의 탓으로 인해서 앰프가 좀 소리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확한 분석 비교를 위해서는 좀 깨끗한 소스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비교적 깨끗한 소리를 내준다고 알려져 있는 소니 5022S, 저 뒤쪽에 검정색 보이죠? 소니 5022S CD 플레이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항상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JBL 올림푸스 3웨이 스피커입니다. 375가 들어가 있는 명품 스피커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세 가지 앰프의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점검하실 요인들은, 일단 이제 첫 번째 앰프부터 말씀드리면, 벨사의 인티앰프 3030은 빈티지 앰프이면서 5극관 푸시풀 방식의 앰프이다. 그리고 라우첸, 올드첸이라고 불리우는 EL34 앰프는 5극관 싱글 앰프이죠. 그리고 웨스턴 앰프의 경우는 삼극관 앰프입니다. 그러면 음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길면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조금 짧은 노래를 골랐어요. 그래서 먼저는 앰프를 라우첸 앰프부터 할까요? 벨사의 앰프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들어갈게요. 오른쪽에 벨사의 인티앰프 3030으로 먼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노래 해가지고서 청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여기 지금 9번 노래거든요. 9번 잘 보이시나요? 초점이 안 잡히네요.
9번 노래. 예, 제가 이 발음을 잘못해서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아무튼 9번 노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라우첸 앰프, 예, 올드첸 앰프, 저 1134 증후관 앰프로 처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스턴 앰프로 가장 해상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웨스턴 앰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으로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 노래는 요 CD에서 11번 노래. 제가 짧은 것만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11번 노래. 11번 노래를 한번 그러면 역순으로 웨스턴 앰프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요? 이게 굉장히 긴 노래네요. 4분 정도 가는 음악인데 여기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여기 1분 43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아무튼 좀 이게 좀 긴 노래지만 어쨌든 앰프들을 판별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음악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우첸 예. 2134 앰프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노래를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웅장하죠. 근데 이제 이런 비교 청음을 하기에는 아주 끝판왕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벨사의 인티앰프 3030을 가지고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